저희 고등어 회 샀어요. 고등어 회 2만 원이었지? 네. 고등어 회 2만 원, 그 다음에 그 옆에 마트에서 보리쌀 막걸리, 우도 땅콩 막걸리, 그 다음에 제주 막걸리. 가격은요, 보리쌀 3,200원, 우도 땅콩 4,500원, 제주 막걸리 1,200원. 제주 막걸리는 되게 싸네요. 이게 맛있다 그러고, 제주도에서만 판다 그래가지고 사봤고요. 이렇게 3병 사봤습니다. 자, 이걸 한번 먹어보세요. 자, 제주 막걸리 먹어볼게요. 짠! 엄청 순하고, 술 같지 않고, 맹맹해. 부드러워. 소주로 따지면 좋은 데이 느낌이야, 이게. 오, 좋은 데이가 좀 맹맹한가 봐. 오, 되게 순하네요, 이거. 제주 막걸리. 몇 도예요?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했는데, 너무 맛있네. 750ml. 에탄올 함유 6%. 어머, 6%인데 이렇게 순해? 진짜 순하다. 나는 이거 되게 호야, 호. 서울에서 팔면 좋겠다. 괜찮은 것 같아, 나도. 자, 이제 고등어도 먹어볼까요? 자, 고등어 회도 먹어볼게요. 뭐 찍어 먹어야 돼, 처음에? 소스가 네 가지인데요. 고등어 양념 소스 먹어볼게요. 검정 색깔 소스거든요. 뭔가 식감이 뒤집어져. 하나도 안 비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회인데 쫀득쫀득. 젤리 같아, 약간. 약간 그런 젤리 같은. 꿈투리 젤리? 꿈투리 젤리인데 더 말랑 거래. 무슨. 아, 하나도 안 비려. 콜라겐 이런 것처럼 진짜 되게 그런 쫀득쫀득 말랑말랑 비린맛 하나도 없고 부드러워. 맛있다. 참치 같기도 해. 참치인데 엄청 맛있는 참치. 맞아. 되게 고소해. 그냥 먹어보자. 잎 한번 헹궈고. 하나도 안 비려, 진짜. 우리가 방금 전에는 끄트머리 먹어서 좀 탱탱한 것 같아. 나도 여기 먹었거든. 이게 나 참치 맛이 나네. 되게 고소해. 기름기가 약간. 맞아. 아니, 이거 색깔도 참치 색깔이네, 약간. 그리고 이것도 약간 그 조그만한데도 부위별로 약간 달라. 참치랑 닮았잖아, 고등어가. 참치가 쭉 생긴 게. 미니. 맞지? 맞네. 맞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가파도 청보리가 함유된 보리쌀로 빚은 막걸리. 알코올은 5%네요. 받으세요. 이렇게 따르는 거 맞아? 이게 안 흔들고 먹는 이유가 흔들고 먹으면 배불러. 그 밑에 그 성분이 좀 포만감을 주나 보다. 치얼스! 약간 신내 나는데 이거? 그러게. 뭔가 어째? 냄새도 약간 식혜 살짝. 식혜 냄새. 식혜인데 뭔가 좀. 뭐야 이거? 음료수 같아. 맞지? 냄새랑 느낌이 틀려. 되게 구수해. 누룽지 맛이야. 맞아. 누룽지 사탕. 맞아 맞아. 맞아. 대박. 누룽지 사탕 맛이네. 마피온 뒤집어져. 마피온 누룽지 사탕. 센스 짱 인정. 누룽지 사탕 맛이네. 어째 진짜. 맞네. 누룽지 사탕 맛이야. 뭐야? 이것도 안 독해. 맞아. 이것도 되게 부드러워. 안 독해. 아, 제주도 술은 다 순한가 봐. 맛있다. 술 느낌이 안 나면서 취하는 느낌. 신기하다. 깜짝 놀랐어. 맛있긴 하네. 이번에는 우도 땅콩 막걸리. 가만. 알코올 도수 확인해볼까요? 6%. 8. 6이잖아. 취했나봐. 어떡해. 자기야. 취했어. 2년. 잘 피한다야. 이거 제주 우도산 땅콩 0.44%. 실제 제주 우도산 땅콩으로 만든 원조라면서. 서로가 다 원조지. 어머. 땅콩 샌드 냄새 나갔다 봐. 어머. 맞지. 냄새 미쳤어. 땅콩 샘? 달콤 고소. 땅콩 버터잼 약간. 맞아. 자, 먹어볼게요. 이거는 의외야. 의외야. 별로야. 난 별로. 나도. 뒤에 술 맛이 확 올라와. 뭐라고 해야 될까? 땅콩 크림에 소주 넣고 맥주 넣고. 맞아. 딱 그거야, 맞아. 소주 냄새 확 나. 소주냄새 나면서 그 맥주 같은 그런 느낌도 나면서. 맞아. 화해. 제일 술 같은 느낌이긴 하다. 내가 얼마 전에 먹은 바나나 막걸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앞에만 바나나 마시고 확 술이야 그냥. 얘도 그러네. 이거는 그냥 향에 투자를 많이 했나 보다. 여기 있네. 볶음 콩향. 그래. 씨부레. 비싼데 제일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이게 4,500원이야. 너무 비싸. 이 향값이야. 나 같은 차라리 이거 먹겠다. 보리쌀 로비드 막걸리. 난 진짜 이거랑 이거는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괜찮았고 얘를 제일 많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럼 지금 드셔보신 막걸리 3종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녀석은? 이건 아닐까요? 가파도 청보리 함유 보리쌀로 빚은 막걸리.
나는 사실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나는 이게 조금 더 나는 내 스타일이야. 아, 그래? 살짝 싸니까? 어 아니 그것도 그렇고 얘는 약간 살짝 쇠한 맛이 살짝 있었어. 그럼 너는 이거 사탕 맛 나서 좋은데? 그럼 너네 소주 먹을 때 좋은 데 먹어봐. 좋은 데? 이런 느낌이야. 어? 진짜로 어. 소주 진짜야. 문 종이 얼마 안 돼. 안 돼. 나 술 올라와. 다음에 다음에 난 아 술 올라오는 깽판 좀 부려야겠다. 원샷 또 술 먹이려고 또 약간 밤 막걸리 맛도 난다. 오 맞아 밤 같기도 하고 느낌이. 내가 뽑은 1등은 요거. 내가 뽑은 1등은 보리쌀 막걸리. 나는 사실 비슷비슷했는데 이게 조금 한 1% 높았어. 이건 어땠어? 좀 밍밍해. 어머머머. 그냥 잘 넘어가긴 해. 어머머머. 잘 넘어가 밍밍해. 근데 난 이게 약간 사탕 같고 건강해질 것 같아. 한번 흔들어 먹어볼까? 오 괜찮다. 야 이번에는 흔들어서 이제 재평가. 전통 제주 막걸리 이번에 흔들어서 맛을 보도록 할게요. 핑크 색깔. 어머. 어머 막 한 방울씩 튀어. 어머 친다 친다 친다. 빨리 먹어. 어머. 짠. 냄새는 아까 땅콩 냄새나. 틀려. 또 달라. 그냥 일반 막걸리 맛 됐어. 맞아. 평범해졌어. 장수 막걸리 맛인데? 그거보다 약간 조금 더 순하긴 해. 그 탁한 느낌도 좀 덜하긴 해. 톡 쏘긴 했어 또 갑자기. 자 이번엔 보리쌀 막걸리 흔들어 볼게요. 이건 병이 투명해서 좋다. 특이하다. 얘는 투명해도 변색이 변질이 안 되나 봐. 이번에는 청보리 막걸리입니다. 흔들었어요. 냄새는 여전히. 냄새도 좀 약간 독해지긴 했어. 어머! 그리고 좀 더 부드러워. 나는 확실히 나는 흔드니까 이게 1이 됐어. 자 일단 안주 한 번씩 또 먹읍시다. 한 박스 쳐줘야 돼. 나는 그냥 먹을래. 자 이번에는 우도 땅콩 막걸리 흔들어 봤어요. 기다려보세요. 받아드세요. 어머 여전히 냄새는 똑같아. 짠짠. 흔들었을 땐 또 얘가 괜찮네. 물론 끝맛은 술맛인데 아까보다 나 텁텁함이 술맛을 좀 가려줘. 그치? 아 입안에 약간 땅콩가루가 감도는 것 같아. 텁텁해. 어 난 별로야 근데. 나도 별로긴 해. 다음에! 1등은 다음에! 이거 1등은 이건 것 같아. 나도 1등 얘로 올라갔어. 보리쌀로 빚은 막걸리. 얘는 흔들어도 괜찮고 안 흔들어도 괜찮고 청보리. 이거는 유통기한도 1년이라서 진짜 싸가도 되겠다. 2등은? 2등은 이거 그냥. 맞아 나도 같습니다. 제주 막걸리 전통 제주 막걸리. 우도 땅콩 막걸리 나 돈 주고 안 사 먹을 것 같은데? 나도 그냥 한번 경험해봐서 나도 다시는 안 먹을 것 같긴 해. 가격도 비싸고. 맞아 속쓰려. 너무 많이 먹었어. 나도야. 니 때문에 그러잖아. 리뷰한다면서 또 급하게 맞았어 쌍욕. 나도 발음 좀 셀게.